제가 좀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. 네네네.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동대문 야구장을 네. 없앴잖아요. 네, 한국 아마야구의 메카죠. 그래서 이제 그 야구계나 이런 데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. 어. 그래서 전임 시장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. 그러면은 야구장을 한 6개 지어주겠다. 6개씩이나요? 예. 그 중에 하나가 고척돔이고 고척돔에 있는 이 야구장은 아마추어 야구가 사용하는 구장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. 아하. 그 첫 해의 예산이요. 435억입니다. 2007년도에. 아하. 근데 2008년, 2009년, 10년 계속 늘어나네요. 해가지고 2014년도에 이게 얼마가 됐느냐면은 2,400억짜리 도움이 되어버린 거예요. 이걸 배보다 지금 배꼽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. 아하. 결과물도 별로 안 좋았고. 그렇죠. 2,000몇백억씩 이렇게 늘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다. 예, 제가 다는 근데요. 아하. 이 프로 야구장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 아, 근데 고척동이 접근성이 안 좋아요? 안 좋아요. 왜? 상시 체증. 아, 저 프로 공단이 그래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는군요. 프로 야구 11시에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전철역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이 아주 부족하죠. 아주 좁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어디죠? 이게 고척돔인가요? 고척돔이네요. 근데 이게 보기 그럴싸한데? 위에는 그럴싸하다. 그럴싸하네. 근데 원래 좌석이 30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요 가운데 있는 분이 한번 화장실을 가시려면은 이거 다 일어서야 돼요. 아하. 그쵸? 그럼 타도 타게 할 때 가면 어떨까요? 그럴 때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문제만 더가웃에 덮개가 없어요. 그러네. 덮개가 없죠. 없죠. 그다음에 이제 도쿄돔 보셨겠지만은 실내 야구장은 되게 이 색깔이요 좀 진해야 됩니다. 아, 진해야 돼요? 그래 야구공이 흰 게 잘 보일 거예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여기는 그 흰색하고 회색 톤이에요. 아하. 이게 도쿄돔이에요? 이거 도쿄돔이에요? 도쿄돔입니다. 이게 1988년도에 지은 건데 톤이 보면은 다 밑에 의자 색깔 이런 게 어둡네요. 다 이렇죠.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 이 전광. 전광판이 너무 조그맣다. 작기도 하고 이게 멀리서 보면 뚜렷하게 안 보이네. 또 난주 언젠가는 교체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복합돔이거든요. 돔구장을 짓습니다. 그러니까 돔구장은 돔구장. 복합돔이라고 하는 다른 점이 돔구장이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돔은 건립이 돼야죠. 모든 것을 감안하는 게 그렇습니다. 맛있는 음식을 얻어오도록 하자. 돔은 필수. 또 돔이 뭐예요? 돔은 필수? 덤은 뭐예요? 왜 그러냐면은 이 고척돔 돔돔돔 도쿄돔 돔돔돔이 1980돔 돔 도돔돔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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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은 우리 또 해설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네. 아, 그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어요. 문제점이 있으면 또 이제 또 좋아지겠죠. 뭐 좋아지겠죠. 네, 뭐 네. 그래요. 네. 뭐 많은 분들 또